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서울대 한혁수입니다. 오늘을 저는 그 시멘트 리스 토탈리아스로 플라스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멘트 리스 토탈리아스로 플라스티를 여러분들께 홍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최근에 다시 대두되고 있는 시멘트 리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알고 그래서 적절한 환자들한테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멘트리스 픽세이션은 1980년대에 기존의 시멘티드 픽세이션 방법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처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얼리 디자인들이 일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적은 양이긴 하지만 사용되어졌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플라스틱을 이용한 팩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한 방법도 사실 시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다 좋지 못한 결과들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멘티드에 비해서 시멘트리스 토탈리가 얼리 디자인의 경우에는 좋지 못한 롱지비티를 보였죠. 이러한 것은 여러 연구에서 증명이 되었고, 따라서 그 이후로 점차 시멘트리스 TKA의 사용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우석 교수님께서 결과를 보고하셨고, 그때 이제 6년 서바이벌 레이트로 88% 정도를 보고하셨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디자인의 실패, 주로 이제 aseptic loosening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그런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실 시멘트리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락킹 메커니즘의 문제, 또한 포러스 코팅을 이제 패치 타입으로 한 것이 이제 벗겨지는 문제. 그리고 이제 시메트리스 픽세이션은 결국에 이제 바이로직 픽세이션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시멘티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폴리에틸렌의 재질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리 페일리어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특히 그 파텔라, 메탈 백드 파텔라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근데 오늘 제가 왜 다시 여러분들께 시멘트리스 TKA를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환자들의 그런 어떤 연령, 또 환자들의 니드, 또 환자들의 원하는 바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좀더 젊은 환자들 보다 더 많은 액티비티를 원하고 좀더 이제 오래 사는 또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지만 이제 외국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환자들의 체중이 늘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로 미국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지만 가능하면 이제 수술 시간을 좀 줄이는 것이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 이제 유리한 그런 점. 또한 우리가 이제 토탈리 바스로플라스티에서 이런 시멘트리스 픽세이션의 좋은 결과를 이미 우리가 보았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바이오 머티리얼 또 임플란트 디자인이 발전하면서 시멘트리스 TKA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 논문인데요. 보시면 초기가 아닌 조금 이제 2년이 지난 중기 이후에 어떤 페일리어의 원인을 보면 2002년도에는 폴리에틸렌 웨어가 대부분의 가장 모스컴만한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폴리에틸렌이 좋아지면서 폴리에틸렌 웨어가 문제가 되는 퍼센티지는 굉장히 줄어들었고, 결국엔 루즈닝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왔던 걸 보면 이제 인펙션이랑 임플란트 루즈닝이 메인 코스 오브 리비전이고, 이제 더 이상 웨어는 이렇게 마이너한 코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폴리에틸렌의 이런 발전은 결국에는 우리가 좀더 이제 환자한테 임플란트라든지 픽세이션을 선택할 때 이제 다른 생각을 하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크로스링크드 폴리에틸렌은 최근에 아주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초기에 너무 하드한 것이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멘티드 픽세이션은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너무 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또 시멘트의 브레이키지가 결국엔 생기고 또 시멘트를 너무 두껍게 했을 때는 이러한 디본딩의 문제가 생기는 등 우리가 시멘티드 픽세이션의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나는 뭐 시멘티드 픽세이션으로 별 문제 없이 뭐 환자들이 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런 롱텀 팔로우업을 해보면 결국엔 시멘트의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8년 전에 이에 크라운을 씌웠는데 최근에 이가 다시 시큰거려서 치과를 방문했더니 시멘트 프랙처가 생겨서 시큰거리는 거라고 리비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멘트 디본딩, 그래서 이제 어떤 루즈닝의 원인이 되는 디본딩도 심심치 않게 보고가 되어지고 있고 이러한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멘트가 굉장히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러한 그 멘틀과 임플란트 사이에 디본딩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엔 루즈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멘틀리스 토탈 리바스로플라스티는 점점 우리 아시아 일본 데이터이긴 하지만 아시아에서도 사용량이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롱텀 코어트 스터디에서 굉장히 좋은 시멘티드에 비해서 시멘틀리스가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이러한 그래서 새로운 바이오 머티리얼 또 이러한 그 코팅 방법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어드밴스드 디자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 회사 것만 어베러블 하지만 아마 곧 여러 회사의 시멘트리스 임플란트가 곧 수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코팅, 포러스 머티리얼 등의 재질이 계속 개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거에 비해서 포러시티도 굉장히 좋아졌고 또한 그 결과들, 최근에 이러한 새로운 디자인들의 결과는 이런 롱텀, 18년, 20년 데이터에도 아주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결과를 정리하여 보았을 때도 시멘티드에 못지않은 좋은 결과를 그런 논문상에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논문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어떤 엑스퍼트들이 특히 뭐 디자인 그룹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리얼 데이터는 결국에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지스트리가 잘 되어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리스 픽세이션이 2003년에 비해서 2017년에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 17년 정도의 큐뮬러티브 리비전 레이트를 봤을 때 약 8.4%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이제 CR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시멘트리스 픽스가 이제 리뷰전 레이트가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PS에서는 초기에는 시멘트리스가 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제 이렇게 롱텀 10년이 지나가면서 리뷰전 레이트가 오히려 시멘티드보다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토탈리는 계속 늘고 있지만 오히려 시멘트리스 픽세이션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고 그런 결과에 있어서도 이런 그 시멘트리스 픽세이션이 좋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서바이벌 레이트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약 6%가 정도가 사용이 되어지고 한때 유행이 되어졌다가 지금은 굉장히 사용량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이런 10년의 결과를 보았을 때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큐뮬러티브 리비전 레이트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고 되어져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과거 1994년 이전에는 차이가 크게 났었습니다. 스위스의 데이터를 보아도 마찬가지로 한 4%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런 이제 스위스의 데이터는 양군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유럽에서는 사용량이 아직 굉장히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량이 적어서 비교가 아무래도 시멘티드보다 좀 어렵겠지만 큰 차이는 안 보이지 않고 있고, 재미있는 데이터는 아주 젊은 여성 환자에서는 오히려 시멘티드보다 시멘트리스가 더 낮은 리비전 레이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특정 어떤 그룹에서는 시멘트리스 토탈리가 훨씬 이점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어떤 컴퍼니 드리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약 한 10% 정도가 꾸준히 사용되어졌는데, 최근에 이런 시멘트리스가 다음에 말씀드릴 로봇과 같이 접목되면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사용량 때문에 이제 여러 회사들이 서둘러서 시멘트리스 토탈리 아스트로플라스티를 지금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 연령, 여기에서는 이제 오히려 메일이지만, 이렇게 주로 젊은 연령, 그 다음에 또 체중이 많이 나가는 BMI가 높은 환자들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3D 프린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코팅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결과들을 보았을 때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레지스트리랑 다르게 논문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서바이벌십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레졸루션C 부분에서도 시멘티드랑 보다도 못지 않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그레이션 정도에서는 이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대부분 초기에 발생하고 이후에는 멈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라베큘라 메탈과 같은 이제 코팅 방법에서도 이러한 레디올스타인이 처음에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나중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떠한 마이그레이션으로 봤을 때도 또 차이가 없다라는 논문도 있고, 또 오히려 어떤 인듀서블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시멘트리스 그룹이 더 좋다는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근에 개발된 방법 중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보이는 게 있어서, 우리가 좀 이런 환자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지금 이제 시멘트리스 TKA를 시작했고요. 현재 한 34명 정도의 환자를 사용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나이가 좀 젊은 환자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하지에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없는 환자들, 또 수술하고 커팅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트라이얼을 넣었을 때 이게 좀 스테이블한 픽세이션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68세 여성이고, 보시는 것처럼 제뉴바룸과 오해가 있는 환자에서 적용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고, 비교적 수술이 잘된 케이스였고, 지금 3개월 엑스레이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케이스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틈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멘티를 사용하면 이런 틈이 전혀 보일 리가 없겠지만, 시멘트리스는 이러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근데 한 3개월 지나면 틈이 메꿔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티비아 포스티리어 쪽에 조금 틈이 보였었는데, 그것도 한 3개월 지나면서 틈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저는 특별한 컴플리케이션이나 루진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아직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왜 우리가 다시 시멘트리스 TKA를 쳐다봐야 되는가? 우리가 30년, 환자한테 20년이 아닌 30년 이상의 어떤 서바이벌을 얘기하려면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아무래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엔 바이올로직 픽세이션이 이러한 임플란트, 토탈리 아스트로플라스티에도 적용이 되어야 결국엔 30년을 바라보는 토탈리 아스트로플라스티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30년이나 긴 시간이 필요한 비교적 젊은 환자들에서는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관절염. 아날제식과 NSAID는 통증 및 염증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관절염의 근본적인 진행을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관절염 치료에는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는 드모아드 계열 약물이 필요합니다. 조인스는 다양한 드모아드의 기전으로 연골을 보호하기 때문에 OA 및 RA에서 연골의 손상과 관절의 파괴를 억제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연골 보호 관련 사상 임상에서 조인스는 신체적 기능 및 통증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1년간 조인스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디제믹 인덱스 변화량을 측정, 연골 구성 성분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년간의 장기 투여 시에도 위약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골 보호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인스와 함께하면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가능합니다.